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타입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타입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이렇게 나와 있고, some standard type classes and their instances 있습니다. 일련의 표준적인 타입 클래스와 그것들의 인스턴스 돼 있어요. 타입 클래스에서 enum, eq, num, order, ord 그죠? 그리고 리더, 쇼, 둘렌 여섯 개가 기술돼 있죠. 그리고 이것의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미묘하다고 해야 되나?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도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미묘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어떤 펑션을 정의할 때 일단 데이터 타입이 뭔가부터 해야겠죠. 데이터 타입은 이런 게다 데이터 타입이죠. 뭐 볼, 캐릭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타입이고, 뭐 투플과 리스트도 들어야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투플 그리고 리스트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펑션을 정의하는 경우, 펑션 데피니션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했나요? A를 받아서 어떤 A든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 A는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들 중에서 무엇이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던 얘가 집 같은 경우였죠? 여기 나와 있나요? 쭉 올라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런 맵 같은 경우 A 돼 있고 B 돼 있고 A, B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A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 이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을 받아서 B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 마찬가지 이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와 B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만 표시하고 있는 펑션입니다. 그죠? 그런 이러한 펑션을 받아서 이 펑션의 아규먼트와 같은 데이터 타입의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를 또 받는 거고, 이두 번째 아규먼트가 되죠.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것은 이 펑션의 리턴 되는 값과 같은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갖는, 그죠? 데이터를 갖는 리스트를 리턴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맵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맵, 이 A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가 않죠. 무엇이든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링이나 혹은 스트링의 리스트,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의 리스트를 리턴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딱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만. 그리고 리턴되는 것도 반드시 스트링을 엘리먼트로 갖는 그러한 리스트만 리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스트링은 캐릭터의 리스트이고, 캐릭터의 리스트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 리스트는 반드시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만 엘리먼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죠? 이걸 스피시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A에서 A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네릭 타입이라고 했었죠. 지네릭 타입이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고 뭐 캐릭터를 받아서 캐릭터를 A 리스트를 리턴한다, 혹은 뭐 그냥 캐릭터를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스피시픽 타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 지네릭과 스피시픽의 중간쯤에 있는 뭐가 있단 말이죠. 그게 타입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뭐 num A 해서 A를 받아서 뭐 A 리스트를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패대로가 쓰인 부분, 요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니까, 얘는 지네릭 타입도 아니에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찍어서 하나, 인티저나 인티저, 플로트면 플로트, 더블이면 더블, 딱 하나만 찍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타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A 넘버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 우리로 치면은 클래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번역하면 학급이죠. 학급, 특정한 학급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특정한 학급 이름이 남이에요. 유치원에 가보면은 뭐 진달래반, 개나리반 뭐 그런 학급 있잖아요.
개나리반에 속하는 학생들만 이번 소풍에 갈 수 있다. 혹은 진달래반에 속하는 학생들만 이번 뭐 MT를 MT에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에 들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하는 거죠. 하나의 반. 그럼 남바라고 하는 반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정리해 놓은 표가 방금 봤던 이 표입니다. 보시면은 타입 클래스 해서 타입 클래스는 학급입니다. 뭐 진달래반, 개나리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남이라고 하는 반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니까 그 반에 있는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멤버라고 얘기해요. 불리나 캐릭터, 더블 플로트 인터내셔널 얘들은 이남이라고 하는 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EQ, equality란 뜻이에요. EQ에 들어가 있는 반에 들어간 학생들 보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게 되어 있고 스트링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은 하나 이상의 학급에 소속될 수가 있는 거죠. 불 같은 경우에는 이남 반에도 들어가 있고 EQ 반에도 들어가 있고 order, ORD 반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세 군데 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가 있나요? 이남에도 들어가 있고 EQ도 들어가 있고 남에도 들어가 있고 ORD도 들어있고 스트링은 EQ하고 ORD에 들어가있죠.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반에는 거의 모든 타입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펑션만 빼고 쇼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타입이 다 들어가있고 펑션만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왜 학반을 이렇게 1반, 2반, 3반, 4반 나누어뒀느냐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놨겠죠. 나누는 이유가 뭐냐니까 각각의 클래스, 그러니까 각각의 each type class, class has unique, unique라고 할게. unique set of function which apply to the instances of the type class. 자, 각각의 type class는 어떻게 되나요? 그 type class의 instance들 혹은 member들이죠. member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렇죠? which only라고 할까요? 적용되는 일련의 독특한 고유한 펑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뭐 defines라고 할까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남에 소속되어 있는 이 인스턴스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펑션들을 정의하고 있고 EQ도 마찬가지예요. 넘버도 마찬가지고 오더도 각각의 타입 클래스는 제각기 자신만이 어떤 적용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턴스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펑션들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반을 나눠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펑션들이 무엇인지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